뭐라고요? 재료가 바뀌다뇨? 돼지고기에서 해산물로 바뀌었다고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얘기를 해줍니까? 재료를 언제다 구해서 2시까지 행사장으로 가요? 됐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야? 2시간 전인데 재료가 바뀐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정말! 이런 게 어딨어! 누가 일부러 딴지 거는 거 아니야? 곰발바닥 만들려고 돼지족발 씻고 삶고 잠도 못 자면서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걸 만든다는 정보가 새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거 아닐까? 정보가 새긴 어떻게 새요? 우리들밖에 모르는데. 아니 그럼 어떡하지? 아니 갑자기 재료가 해산물로 바뀌면 어떡해? 시간 없어요. 수산시장 가서 재료부터 해올 테니까 대회장에서 만나요. 준식아 가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팀이 다 도착을 못했는데요. 10분 후에도 도착을 못하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효동각 기권으로 처리. 잠깐만요. 효동이 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애기야 싱싱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홍콩에서 사부님한테 배운 일이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주세요. 자신 있어요. 군무만 내리십시오. 피해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모든 요리마다 효동각 승리!
수고했어. 수고했다. 야! 아버지가 무혀가 안 되시냐? 저 다 아버지 아이디어야. 진짜야? 저거 붙여놓으면 니네 집에서 먹을 때 한 30% 할인해 줄지도 모른다나? 할인 너무 크신데 30%는 좀 심했지. 어이, 저 홍보 효과가 얼만데요? 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만 해도 줄 잡아서 한 7,000명? 아, 7,000명? 꺼내준 안 돼도. 알았어, 내가 준탱이 너한테 공짜는 못 주겠냐. 용보라. 그 여기 있는 거 네가 뜯어먹고 싶은 대로 다 뜯어먹어. 네. 야, 용가리! 아, 군통 형, 사살 먹을게요. 아무래도 니들 결승까지 가겠다. 그 준결승부터 한 방송국에서 촬영도 한다며. 야, 다음 주 나도 끼워주라. 야, 나도 방송 한번 타보자. 알았다. 어, 그래. 우리 준통 형의 얼굴 이 정도면 많은 녀석 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럼 뭐하냐? 용가리 니가 다 깎아먹는데. 에이, 자꾸 그러지 말아요. 상처받은 남자는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니들 보고 있으면 난 너무 기분이 좋아. 신혜 씨도 고맙고 내 친구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고맙죠 뭐. 아, 둘이 진짜 그날 그 동대문 시장에서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참 웃긴 인연이야. 아, 그 그때 그 타르 씨랑 그 골목길에서 어? 그지? 어? 야,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얘기 다 얘기 안 했어요. 아, 얘기 안 했어.